자, 곱셈. 지금 15페이지, 유닛 2 15페이지고요. 숙제 검사부터 이제 할게요. 숙제 검사. 자, 1번, A번 보면요. Exciting, not exciting, boring. 되게 지루한 거야. 신나지 않고. 자, 이거 뭐 골랐어, 찬영아? A번 다 뭐예요? 그리요. 네, 지루한, 따분한이란 뜻이죠. 그쵸? 자, 2번 봅시다. 2번. 하는 건데요. 무언가를 되게 with difficulty, 어렵게 하는 거야, 어렵게. 자, 현우야, 뭐 골랐어? 스트러글. 네, struggle. 잘했습니다. 우리 struggle이 고군분투하다, 힘겹게 뭐뭐하다, SI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자, 3번. 성진이 뭐 골랐어요? 어슘. 네, 어슴. 잘했습니다. 어슴은요,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을 보거나, 자,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 행동하는 원인이 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뭐뭐 인치하다 혹은 가정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규민이 4번. 컴비네이션. 네, 컴비네이션이요. 조합이란 뜻이고요. 어떤 결과예요? 어떤 결과냐면요. 두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의 것들이 이제 같이 합쳐지거나 섞여지는 그 결과를 조합 컴비네이션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5번 지우. 레플리케이트. 네, 잘했습니다. 리플리케이트. 리플리케이트는 복제, 복사 뭐 이런 뜻이었어요. 그쵸? 자, 메이크 만들거나 하는 건데요. 무언가를 하는 걸 다시 정확하게. 자, 그리고 리크리에이트는 얘들아, 그거야. 재생산. 재생산하다. 아예 의미가 있습니다. 자, 6번은요. 자, 데디케이티드 쓰시면 돼요. 뜻 보면 얘들아, 엄청난 어떤 열의를 갖고 있는 거다? 어떤 열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떤 그룹이나, 얘들아, 여기 커즈가 원인이잖아. 근데 여기다가 뜻 하나만 더 써놓자. 운동. 근데 운동이고 운동인데, 얘들아, 우리 촛불 시위 이런 것처럼 사회적 운동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체로 규모 있게 하는 거? 그거. 이 그룹이나 운동이나 어떤 활동을 위해서 어떤 강한 열의를 갖는 것. dedicated. 헌신적인 노력하는 뭐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컨벤션과 똑같은 걸 찾았으래요. 자, 컨벤션은요, 우리 박람회, 도서였고요, 여기서는. 자, 대회 혹은 집회라는 뜻도 있죠. 자, 요거 뭐 골랐니, 찬영아? 대회, 모임, 집회. Conversation? Conversation은 대화. 그 답은? B번, gathering이 모임이란 뜻이거든. D번의 misunderstanding은 오해라는 뜻입니다. 오해.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the word excellent, you're excellent 할 때요. 그 excellent의 의미가 뭐예요? 자, 이거 일단 기본 의미는요, 훌륭한이란 뜻입니다. 훌륭한이란 뜻이고요. 자, 답은 outstanding, D번 고르면 돼요. D번이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많이 나오지? excellent랑 똑같이 뛰어난 혹은 두드러짐의 의미가 있고요. 우리 elevated는 뭔가 들어 올리는 거였거든요. 지위가 높은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obscure 처음 봤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모호한. vague랑도 똑같죠. 모호한. 자, 그 다음에 argue랑 똑같은 게 뭐냐요? 자, argue랑 똑같은 거는 A번 claim, 주장하다 쓰시면 되고요. 자, blame은요,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다. 누구누구의 탓을 하는 거예요? 아, 니 탓이야, 막 이렇게. 그리고 appreciate는 우리 진가를 알아보다 라는 단어로 쓰였고요. 근데 prove는 증명하다의 의미가 있죠. 그쵸? 자, 그럼 리딩 스킬 볼게요. 현우야, 1번 한번 넣어서 읽어볼까? When others dress up in costumes, it is called cosplay. 그쵸. Called cosplay. 잘했어요. 자, 그다음 2번 성준이. Many cosplayers dress up as characters from sci-fi and Japanese anime, and cosplaying is the most popular in Japan and the US.
아, 잘했습니다. Most popular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규민이 The highly detailed costume makes cosplaying special. 그렇지. The highly detailed. 잘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4번 지우. Cosplaying may be more popular due to a poor economy. 아, 좋습니다. 이코노미가 어려울 때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딱 쓰시면 되고요. 잘했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얘들아, summary는 선생님이 그냥 빨리빨리 할게요. 자, 어린아이처럼요. 많은 어른들이 좋아해요. 뭘 좋아해요? 드레스업 하는 거 좋아해요. 드레스업 하는 거, 차려입는 거 좋아하죠? 그 의상을 입고. 자, 코스플레이는, 코스플레이어들은요. 차려입죠. 모처럼요.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처럼 차려입어요. 그쵸? Favorite character. 자, 그리고요. 그들은 종종 입죠. 그들의 의상을요. 어디서 입죠? 컨벤션에서요. Fan convention.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묶어서 이거 주어고 이거 동사지. 자, 코스플레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한 가지 것은요. 자, 몹시 디테일한 의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딱 쓰시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전문가들은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코스프레가 되게 인기가 있다고요. 언제요? 이코노미가 어려울 때. 이 이코노미 쓰시면 됩니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 이제 해볼 건데요. 자, 찬영아, 우리 1번 어떤 거 골랐어? Or? 자, 우리 동명사 주어, 동명사 주어. 여기가 주어인데, 자, 우리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하기로 했어요. 그럼 뭐 고르면 돼요, 찬영아? 단수야, 단수. is. 그렇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항상 challenging, 어렵습니다. 자, 2번. 현우야. was. was 고르면 되지. 잘했어. 단수 취급. 내 모든 책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성진이, 3번. is. 네. 사진을 찍는 것은 이 빌딩에서 사진 찍는 것은 허락되지 않아요. 이렇게 딱 해주시면 되고요. 규민이 4번. Requires 올르셔야죠. 왜냐면 앞에 그 동명사 주어가 오면 단수 취급해야 돼요. 단수 취급하라는 거는 동사에다가 S 붙이라는 거야. 그래서 requires 붙여야 된다. 자, 숙제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유닛 3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은 유닛 3 랭귀지 포커스부터 볼게요. 23쪽이요. 오늘 주제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이제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별거 없어 오늘. 자, 23쪽 랭귀지 포커스. 다 별거 없어요. 우리 이거 투부정사 배울 거거든요. 근데 투부정사 중에서도 딱 하나 배울 거예요. 자, 일단은 정리 한번 할게요.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역할이 진짜 많아. 문장 내에서 역할이 진짜 많은데 일단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명사적 역할을 할 때도 있고요. 명사로 역할을 할 때도 있고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형용사로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형용사. 자, 그리고 세 번째, 부사로 역할을 할 때가 있죠. 일단 역할을 한다는 거는 그 자리에 오는 거야.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는 명사 자리에 온다는 거고요. 우리 명사 어디 오는데요? 주목보 자리. 그렇죠. 주목보 자리 오죠.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로 가고, 목적어 자리로 가고, 보호 자리로 가는 거야. 이때는 뜻이 뭐뭐 하는 것이에요. 뭐뭐 하는 것. 봐봐. 그럼 얘들아,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대. 형용사가 하는 일이 뭔데? 뭐지?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얘들아, 명사 꾸며주지?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으로 쓸 때는 짱 명사가 있다? 명사가 있는데 투부정사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잖아. 뜻은 뭐였어? 뭐뭐 할 이라는 뜻이었죠.
자, 그다음. 자, 부사형 용법으로 쓸 때는 얘들아, 부사는 얘들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꾸미는 역할이야. 꾸미는 역할, 수식하는 역할이거든. 근데 뭘 꾸미냐면요, 명사 빼고 다 꾸며. 그래서 부사가 명사 빼고 다 꾸미거든. 형사도 꾸미고, 부사가 부사도 꾸미고, 문장 전체도 꾸미고, 뭐 그 동사도 꾸미고 해요. 통동사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리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뜻은 뭐뭐 하기 위해서였죠?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 이렇게 해서 구분합시다. 자, 근데 여기서 다루는 거 얘들아, 이 중에서도 요거요. 형용사형 용법이요. 자, 형용사형 용법인데요. 일단은 투부정사 형용사형 용법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명사 뒤에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요. 앞에 있는 명사 수식.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명사 뒤에 오는 거야. 뒤에서 수식하는 거예요. 앞에서, 앞으로 절대 못 쓰고요. 자, 뜻은요, 뭐뭐 할, 뭐뭐 한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 이 example 보면요, AI can be a powerful tool to improve our lives 해서요. 자, can be가 동사예요. 그쵸? 그럼 AI가 주어네요. 자, the powerful tool이 보어예요. 보어? 그쵸? 근데 이 to 부정사 나왔어. 해석을 해보자. AI는 되게 강력한 툴, 도구예요. 우리의 삶을 improve, 향상시킬 도구예요. 향상을 누가 시켜? 도구가 시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꾸미는 거지. 향상시키는 게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to improve가 툴을 꾸미는 형용사절 용법으로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얘들아, A번에 1번 좀 볼까요? A번에 1번. 자, 여기 1번 문제 보면 underline 하래요. 명사에. 명사, 명사 구에 underline 하래. to 부정사가 modified, 수식하는. 수식하는 게 뭐야? 꾸미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수식하는, 꾸미는 명사의 동그라미 밑줄 치세요. 이 얘기거든요. 그럼 1번만 볼게요. Who was the first one to join the group? 해서 to 부정사가 지금 쓰였는데 우리 이거 앞에 있는 뭐 꾸민다고? 명사 꾸민다고. 그러면 the first one이, 아, to 부정사가 꾸미는 주어구나 해서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죠. 누가 우리 그룹에 참가한 첫 번째 사람이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요거 숙제. 잘해봐.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자, 단어 좀 보고요. 문제 조금 풀 시간을 드릴게요. 문제 풀 시간 조금 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줄에 있는 artificial이라는 단어 있죠. artificial은요, 인공의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은 거 얘들아. 아, 사람이 만든 거. 자연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한테 만들어진 것을 artificial이라고 합니다. 그 intelligence는요, 지능이라는 명사예요 얘들아. 줄여서 AI, 인공지능. 여기 세 번째 줄에 pose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pose가 자세를 취하다 이런 뜻 당연히 있어. 근데 그거 아니고 여기서는 동사 제기하다.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단어. 그리고 뒤에 보는 threat는요, 위협이라는 명사죠. 니네 읽으면서 이 대세 역할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대세 역할. 어떤 역할로 쓰이고 있는지. 이렇게 문장 중간에, 문장 중에 대명사가 나오면 고유명사지? 사람 이름이나 브랜드 이름 같은 거? 자,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에 define,
정의 내리다. 자, observe는 얘들아 보는 거야. 기본적으로 보는 건데 되게 careful하게 엄청 자세하게 보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찰하다. 근데 기본적인 뜻은 보다예요. 뒤에 있는 behavior은 행동이란 뜻이죠. 여기 보면 linguist는 language잖아, language, linguist, 언어학자. 여기 있는 mimic이라는 뜻은요, 얘들아, mimic은 따라하다 정도의 뜻으로 쓰신다. mimicking, 따라하다. 그래서 성대모사를 약간 mimic한다고 해요. 따라하다 혹은 흉내내다. 여기서 thought, 얘들아. 생각하다의 과거형 아니고 명사인 사고나 혹은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칼큘레이트는 계산하다 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계산하다 동사가 있죠. 어플리칸트 있네요. 어플리칸트. 여기 있는 응용이나 적용이요. 명사. 어시스턴트는 조수 얘기하는 거지, 얘들아? 내 조수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아까 얘기해줬어요. 툴이라는 단어는요. 명사고요. 도구라는 뜻입니다. 피지스트는 얘들아 그 물리학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디스트로이 동사로 망치다죠. 파괴하다, 망치다. 됐다. 이 휴먼 레이스의 레이스잖아. 레이스가 인종이란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되게 이 세상에는 종류가 많은데 휴먼도 그 하나의 종 중에 하나인 거거든? 그래서 그냥 인류 혹은 인간 정도로 해석하면 좋아요. 자, 컨선은 염려라는 뜻이죠. 월이랑 똑같은 거지? 자, 이 정도 보고 얘들아 문제 풀 시간 5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볼까?
얘들아, 3분 30초 남았다. 자,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자, 1분 한 40초. 40초 정도 남았네요. 10초 남았다. 자, 시간 다 됐고 한번 보자. 일단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 자, 문제부터 확인할게요. 1번에 메뉴가 나오면 주제 찾는 거죠, 주제. 자, 흔한 방법, 커먼이 나오면 얘들아, 흔한이란 뜻이에요, 흔한. 일반적인 방법, AI가 사용되는, 우리의 삶에서 AI가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 흔한 방법들. 그런 거. 자, B번. 어떻게 AI가 발전이 되어졌고, 그리고 어디에다가 이것을 적용하는지. 발전과 적용에 대한 글이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C번. 자, 이유인데요. 어떤 이유냐면요. AI가 아마도 인간을요,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르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래요. 2번. 왜 회사들이 돈을 사용합니까? AI를 개발하는데, 그러면 뭐 AI를 왜 개발해야 되고, 그 돈을 얼마가 들었고, 그 결과가 어떻다, 뭐 이런 글이 나오겠죠? 그래서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IT로 IT 가르치는 것을 고르세요.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인간 행동,
behavior, 그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인공지능 여기 찾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리서처들이 연구원들이 오늘날 try to 노력하나요? AI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냐 얘들아. 그럼 지금 이거 노력하는 방법 찾는 거거든 답을요. 자, 키워드 어떤 거 뽑으시면 되냐면요. researcher today improve AI. 이 부분에서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그래서 true가 아닌 것을 고르래요. 자, 많은 대부분의 AI 시스템들이요. 자,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뭘요? 인간의 사고 프로세스 과정을요. 자, 인간 사고 방식을, 사고 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AI가요. 자, 그리고 프로그래머들은요. 그 AI 속에 이제 프로그램 하는 사람 있잖아. 이 프로그래머들은 반드시 가르쳐야만 합니다. AI 시스템에게 자 무엇을요? 실수를 correct 바르게 고치는 방법을 이제 뭐냐 그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C번 보면 많은 종류의 많은 유형의 연구원들이요 함께 일하고요. 여러 분야에 있는 그 연구원들이 같이 일을 해요. 왜 때문에요? AI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자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인 존 맥카티는요. 자 생각해냈어요. 어떤 생각을 해냈냐면요. 그 용어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용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딱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얘가 키워드를 좀 보면요. 일단은 based on 어떤 거에 기초로 했는지 이 부분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야의 연구원들이 함께 일하다. 이거 좀 키워드로 잡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존 맥카시 나오는 데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봅시다. 자, 세 번째 패러그래프이요. 세 번째 문단의 주제를 찾는 거거든요. 얘들아, 글의 주제랑 단락마다의 주제는 달라요. 그 단락, 각각의 단락의 내용이 모여서 하나의 글의 주제를 이루는 거고 그 주제에 따라서 각각의 단락에 쓰이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거든. 그건 달라. 대주제랑 소주제랑은 약간 다른 거야. 자, AI 그 미래의 AI에 대한 사용. 자, B번 긍정적인 효과. AI의 긍정적인 효과 우리 삶에 끼치는 AI의 긍정적인 효과. 그다음에 C번 어떻게 AI가 위협하는지 누구를 인간을. 자, 왜 사이언티스트 왜 과학자들이 AI를 사용합니까? 큐어리더 치료잖아요. 그렇죠? 질병에 대한 치료를 찾기 치료법이나 약을 찾기 위해서 AI를 왜 사용합니까? 여기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문제 보면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왜 AI가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네. 그럼 이거 키워드는 스티븐 호킹이네. 그치? 이쪽에서 찾으면 돼, 답. 자, 7번 인퍼런스 문제 제일 어렵다고 했어요. 일단 보기가 지문에 있는 보기가 그대로 쓰였다는 건 그건 답이 아니야. 왜냐면 추론 문제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니네가 한번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자, AI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걸 물었어요. 자, 이시 가르치는 건 모두 다 AI겠죠? 많은 질병에 대한 치료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AI는요. 컴퓨터 사이언스들에 의해서만 사용되죠. Only 사용되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요. 자, unexpected way,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행동합니다. 자, 사람보다 더 잘 배울 수 있대요. 자, 다 찾으시면 되겠죠? 질문으로 가봅시다. 자, 질문으로 갈게요. 자, what do you think of when someone say artificial intelligence? 얘들아, 우리 서론에서 물음표 나오면 중요하다니까? 왜? 주제를 얘기해주거나 주제에 상응하는 어떤 단어를 던져줄 거거든. 그럼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할 건데? 아, AI에 대한 얘기할 거구나?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누군가가 AI를 얘기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do you think of dangerous robot like in some Hollywood movie? 그 헐리우드 무비에서처럼요. 그 되게 위험한 로봇을 생각하세요? 물어보네. 그치? 자,
자,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AI는요, 간단하게 지능이거든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보여지는 거야?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계나 소프트웨어, 어떤 그 컴퓨터에 의해서 보여지는 지능이래요. 아, 인공지능은 컴퓨터나 아니면 기계를 사용해서 이제 보여지는 지능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들아, 쇼 볼까? 이거 과거 분사라고 해요. 일단은 자, 과거 분사라고 써놓고 분사를 좀 설명할게. 분사는 얘들아, 동사에다가 ing 붙이거나요, 아니면 동사에 pp형 있잖아. 현재형, 과거형, pp형 이렇게 있는데 이 pp형을 써서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준 거야. 자, 그러면 분사는 품사가 형용사다. 무슨 일 하겠어? 명사, 수식 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요, 지금 쇼온이 꾸며주는 애는요, 인텔리전스예요.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거든? 자, 우리 과거 분사가 있으면 현재 분사도 있겠죠? 자, 현재 분사는 쇼잉이고요. 뜻이 약간 달라요. 앞에 꾸며주는 명사랑 이 보여주다라는 동사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과거 분사를 써요. 그 능동일 때는 현재 분사를 쓰거든요. 뜻이 달라요. 이거는 보여지는이잖아. 근데 ing를 쓰면 보여주는이 돼. 근데 지능을 어떻게 보여줘? 보여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과거 분사인 pp가 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분사는 얘들아, 위치가 분사는 위치가 명사 앞에 위치할 수도 있고요. 명사 뒤에 위치할 수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요, 명사 뒤에 위치했어요. 왜요? shown이 단독으로 안 쓰였어. shown by machines or software 이렇게 구가 왔거든요. 길게 뒤, shown 뒤에 뭐가 길게 붙어서 왔어. 이 경우에는 꾸미는 명사 뒤에 쓰는 거고요. 만약에 shown이 단독으로 한 단어만 왔다면 앞에 떴어야 돼. 약간 달라. 자, 어쨌든 AI는요, 간단하게 컴퓨터나 기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지능이거든요. 자, 몇몇 사람들은요 생각합니다. AI가요 사회에, 우리 인간 사회에 위협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However, however 나왔어요. However, 일단은 이 글의 소재는 AI야. 근데 이 글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나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생각하죠. AI가요, 인간의 삶을 더 좋게 만든다고요. 만드는데 사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좀 꺼내보면요. be used to 동사 원형은요, 어디 어디에 사용되다. 자, 그래서 AI가 사용될 수 있, 만들 수 있,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면요. 여기 make가 지금 5형식 동사로 쓰였고요. human lives가 목적어, barely 목적보어.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보어하게 만들다 라는 이렇게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글의 대소재? 소재는 AI였고요. 이제 이 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이거지. 몇몇 사람들은 사회에 따 위협을 제기한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 정리하시면요. AI에 대한 견해 어떤 의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다 글을 볼게요. 컴퓨터 사이언스인 존 맥카시는요, 자, 만들었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용어를 만들었네요. 언제요? 1955년. 얘들아, 존 맥카시. 키워드였잖아, 아까 문제 키워드. 자, 존 맥카시 보자. 여기 있네. 용어를 만들었네. 언제? 1955년에. 그럼 이거 지울 수 있겠네. 문장에 있으니까. 그치? 이렇게 지우면 돼.
자, 그는요, 이 존이라는 남자는요, 정의 내렸죠. 이것을요, 뭐로 써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필기를 좀 해놓을까요? Define A as B. A를 B라고 정의 내리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시 A고, 뒤에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 B겠죠? 그렇죠? 이것을 그럼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AI겠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죠? 이 저는요 AI를요 컴퓨터 시스템으로 정의 내렸습니다. 얘들아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 자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명사가 있잖아요. 뒤에 대시 있네요. 근데 주어가 없어 얘들아. 무슨 관계 대명사야? 주관되지. 그래서 이 that부터 이 절은요 앞에 있는 시스템을 꾸미는 거죠. 사람의 행동이나 행동을 관찰하고, 그리고 이것에서 배울 수, 이것으로부터 배우는 컴퓨터 시스템으로서 정의했습니다. 자, 이것이 가르친 게 뭘까요? 자, 다시 한번 해석해 줄게. 그는요, 컴퓨터, 이것을요, AI를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정의 내렸거든요. 근데 이 컴퓨터 시스템이 뭐냐면요. 자, 이 컴퓨터 시스템은요,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요, 이것에서 배웁니다. 이것이 뭔데? Human behavior 아니겠어? 답은 여기 C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죠. 자, 그렇게 됐고요. 자, 오늘날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링기스트 그리고 다른 연구원들이요. 자, 여기가 동사. 다른 연구원들, 모든 연구원들이 함께 모여요. 왜 모여요? AI, 더 좋은 AI들을 만들기 위해서 모입니다. 얘들아, 우리 아까 이거 어디서 본것 같은데? 문제에서? Many type of researcher, linguist, scientist, and another many 뭐 researcher 얘네들이 같이 일하잖아. 왜? AI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그럼 이것도 지울 수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들은요, BING에 try to까지 왔네.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요? AI를 만들기 위해요. 어떤 AI요? 여기서부터 읽을 딱 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 AI 꾸미는 관계대명사 절인데요. that 뒤에 주어가 없네요.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자, 실수로부터 더잘 배우고요. 그리고 더잘 따라해요. 뭘요? 인간의 사고 과정을. 인간의 사고 과정.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네. 대부분의 AI는 인간의 사고 과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맞네요. 그러면 답은 B번이네. 그렇죠? 아, 그럼 두 번째 문단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볼게요. 우리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인공지능의 정의와 개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줬고요. 만약 인공지능의 그냥 정의라고 하면요, 인공지능은요, 요거죠. 컴퓨터 시스템, 사람의 행동이나 행동을 관찰하고 이 사람의 행동으로부터 배우는 이 컴퓨터 시스템을 인공지능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개발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개발하고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가볼게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요. 자, 이미 benefit from AI, AI로부터 자, 혜택을 보고 있죠. beneficiary 얘들아, 이익을 얻다, 혜택을 얻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이미 얘들아 이미 오늘날 우리는 AI를 사용하고 있고 이 AI를 통해서 혜택을 얻고 있는 거야. 그치? 과학자들은요 AI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요? 돕기 위해서요. 어떤 거요? 자, 주요한 문제들을 푸는 것을 돕기 위해서요. 자, 어떤 문제들이라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major problems
그러면 또 꾸미는 관계대명사가 있네요. 여기도 대 뒤에 주어가 없어.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 자, 주격관계대명사 수일치가 중요하다 그랬다. 여기 보면 여기 as 붙었네. as 복수 붙었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뒤에 대저 대 뒤에 관계대명사에 비동사가 어리 같이 이렇게 수일치 또 중요합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봅시다. 인간의 계산 능력을 넘어서는 주요한 문제들을 푸는 것을 돕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AI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 to 부정사는 무슨 to 부정사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쓰인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죠.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이 데미 가르치는 건 얘들아, 누가 문제를 풀어 얘들아, 문제를 누가 해결해? 과학자들이 해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이언티스트 얘기하는 거. 잠깐 다시 해볼게요. 이것도 하나 체크해 놓자 얘들아. 헬프는 오형식 동사고요. 데미 목적어, 이 목적 보어 자리에 투 부정사나 혹은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AI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을 돕기 위해서요. 이 과학자들이 지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을 돕기 위해서 AI를 사용하고 있대요. 근데 어떤 문제들이냐면요. 인간의 계산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문제들이요. 자, 그럼 이제 인간의 그 AI가 쓰이는 약간 예시? 사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For example 나오네요. AI는요. 얘들아. BB used to 동사원형. 자, 일단 아까 얘기했어요. Be used to 동사원형은 어디 어디에 사용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수동태가 있네요. 수동태. 자, BING 현재 진행했다가 BPP 수동까지 정해. 수동까지 시제가 겹쳐진 거야. 그래서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AI는요. 돕는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걸 돕냐면요. 암을 위한 치료제를 찾는 것을 이제 돕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대요. 우리 헬프 좀 잠깐 꺼내볼까? 헬프. 헬프가 얘들아 동사로 쓰일 때, 뒤에, 얘가 동사다? 그럼 뒤에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 올 수 있고요. 동사 원형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find는 얘들아 여기 헬프의 목적어야, 목적. 나 아까 그 얘기도 했잖아, 얘들아. 오형식으로 쓰일 때, 목적 보호 자리에 뭐 올 수 있다고? to 부정사나 혹은 동사 원형. 이렇게 올 수 있어. 자, 어쨌든 지금 AI가 현재 과학자들을 과학자들 도우면서 이제 사용되는 예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AI는요, 암치료법을 찾는 것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고요. 또 AI는요, 적용되고 있죠. 우리의 삶이에요. 자, 어떤 데 이제 적용되고 있나 보자. 페이스북 CEO인 마크 주커버그는요. 희망했죠. 자, 개발하길 희망했어요. 뭘요? 간단한 AI 프로그램을요. 자, 뭐 하기 위해서? 그의 개인 조수처럼 일할. 얘들아, 여기서는 일할이네. 꿈이네. 효용사네. 그치? 자, 일할 그 뭐냐? 간단한 AI 프로그램을 만들기 원했대요. 여기 전치사는 뭐뭐로서라는 전치사. 그의 개인 조수로서 일할 간단한 AI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자, 이 서치는요, 효용사고요. 그러한 정도로 해석하십니다. 그러한 AI는요,
아마도 사용될지도 모르겠어요. 미래의 스마트폰에. 아, 그러한이 뭔데? 그런 AI가 뭔데? 여기는 퍼스널 어시스턴트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단락에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볼까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요. 자, 인공지능의 인공지능의 긍정적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그럼 이제 뭐 나오겠어? 부정적 부분 나오겠지. 자, 다음 어떤 게 이제 부정적인지 보자. 자, although는 접속사야.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AI가 강력한 도구일지라도요. 자, 어떤 도구냐면요.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게 나아지게 할 강력한 도구일지라도. 자, 여기 to 부정사는요, 지금 뭐뭐 할지라도, 뭐뭐 할, 얘들아 도구야, 도구. 도구를 향상시키는 도구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형용사학적 용법으로 쓰였네요. 자, 얘가 꾸미는 건 누구라고요? 툴이요.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죠. 왜 걱정하고 있나 보자. 이것이 아마도 너무 똑똑해서 똑똑해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대요. 자,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요, 스티븐 호킹 있다. 그치? 스티븐 호킹은요, 말해왔어요. 얘들아, 현재 완료 썼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볼게. 현재 완료로 썼다는 거는 계속하고 있는 거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초, 슈퍼가 붙었으니까 완전 초 약간 엄청 강력한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인공지능이요.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인간 혹은 인류를 망칠 수도 있죠. 라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고요. 왜냐고요? 너무 똑똑하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놀로지 어드바이스 빌 게이츠는요. 빌 게이츠 씨는요. 자, 표현했죠. 비슷한 염려를요. 아, 비슷한 염려가 뭔데? 이거요. 너무 똑똑해서 휴먼 레이스, 우리를 망칠 수도 있다. 이거. 예시 긍정문에 쓰이면 하지만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but이랑 똑같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주장하죠.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AI가 only to 할 수 있어요. 뭐만 할 수 있냐. 오직 할 수 있어. 뭐만 할 수 있냐면 이것이 프로그램 하도록 프로그램 되어진 것만 할 수 있는 거지. 자, as long as 접속사이고요. 뭐뭐 하는 한 AI가 사람, 인간 사회요, 인류를 돕기 위해 만들어지는 한 이것은요, AI는요, 자, 우리한테 위협을 제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네 번째 문단은 AI에 대한 염려들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will AI be friend of humanity or foe? 얘들아, foe는 적이야, 적, enemy. 자, 그래서 얘들아, 이 AI가 인류의 친구가 될 것 같아, 적이 될 것 같아? 하고 물어보고 있네. 자, there will be up to the creator of AI system to decide it. 이것은요, 이거 앞에 있는 이 문장, AI가 인간의 친구가 될지 적이 될지는요. be up to 어디 어디에 달려있다. 자, creator 얘들아, 사람 creator는 만든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즉 이 사람들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사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만든 사람의 AI 시스템을요 결정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 한번 볼까요? 얘들아, 그 주제가 뭐야? 메인 아이디어 뭐 같아? 삐. 그렇습니다. 삐요. 좋아요. 잘했어요. AI가 어떻게 개발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되고 있는지 지금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글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C번 했고요. 자, 어떻게 리서치 연구원들이
노력하고 있네요. AI를 그 향상시키기 위해서. 얘들아, 어떻게 하고 있어? 여기 문장 있거든요. 여기에 짚어드릴게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요 문장이요. 아, 미안, 미안. 얘들아, 미안해. 여기 문장 아니고, 이거. 요. 잘하게 만들고 있죠? 자. 배우는 거, 이거 실수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인간의 사고 능력을 따라하는 거 이거 쓰시면 돼요. 'There is better' 이렇게 쓰면 되지. 자, 그 다음 4번 가면요. 4번도 아까 풀었죠? 자, 그럼 5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의 주제가 뭐냐? 세 번째 패러그래프가 하나, 둘, 셋, 요거. 아까 뭐였어? 긍정적인 부분이었네. 그치? 그러니까 5번의 답은 2번, B번. 고르시면 되겠죠? 자, 스티븐 호킹. 아까 키워드 잡았는데. 왜 스티븐 호킹이 그 AI 발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했네요. 일단은 그것부터 잡아놓고 가요. 틀부터. 자, 우리 답할 때는요. 자, 왜 걱정했니? 왜 걱정했냐고 물어봤거든? 그러면, 자, 어떻게 대답하면 되면요. 자, 스티븐 호킹이요. 그가요. 생각했어요. That ER라고요. 뭐라고 생각했는지 앞에서 보자. 이거요. Super intelligence AI could destroy the human race. 망칠 수 있다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7번. 그럼 AI에 대해서 우리가 infer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 뭐 골랐어, 얘들아? 이거, 답에 대한 단서는요, 여기 맨 마지막 부분 보고 찾으면 되거든? 우리의 친구가 저일까? 이것은 사람에 달려있다. 이 AI를 만드는 사람에 따라 달려있다. 이 문장 보고 이 답 찾으면 되는 거거든? 10번 고르시면 되죠. 인공지능이 얘들아 적이 될지 친구가 될지는 개발자에 달려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람에 따라서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갈 수도 있다고 지금 얘기 시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려운 문제였어요. 인퍼런스 문제.